3. 시장조사 보고서. 그래서 게임 제작에 있어서 기획하면서 사전조사 답사 겸 모바일 게임 시장을 조사했는데요.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나와있는 VR 게임들 위주로만 했고 다른 쪽에는 하지 않았습니다. 왜냐하면 타겟이 안드로이드용 구글 카드보드용으로 정했기 때문에. 그래서 그 플레이스토어에 있는 VR 공용 게임에 대한 현황 파악이 중요했기 때문에 시장조사를 진행하였고요. 총 9종이 나와있으니 이제 그 VR 게임으로서 이제 활약을 하고 있었고 그에 관련된 현황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. 분석 결과 VR 공룡 게임이 9개, 좀 3.6%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그거는 VR 게임 250종 중에서고요. 250만 개 중에 9개면은 더 퍼센트가 상당히 줄겠죠. 연령별 상황을 봤을 때 3세 이상은 2개, 7세 이상은 2개 공포물, 만 12세 이상은 5개 공포물, 롤러코스터도 많이 타는 부분들이 있었고요. 설치 숫자를 분석한 결과 만 3세 이상은 1개는 이제 5,000명 이상, 또 만 3세 이상 1개는 1만 명 이상, 또 만 12세 이상 공포물 1개는 5만 개 이상, 만 7세 이상 1개 공포물에 만 12세 이상 2개 공포물은 10만 개 이상, 또 나머지 1개는 만 7세 이상 1개 공포물에 만 12세 이상 1개 공포물에서 100만 개, 그리고 만 12세에 1개 공포물 500만 개. 그래서 게임 설치 수는 만 12세 공포물이 많이 설치된 상태입니다. 조사 결과 공포 체험형의 공룡 VR 앱이 많고요. 롤러코스터 형태, 그 VR과 BVR 결합 형태가 있고요. 다양한 기능을 넣다 보니까 품질이 대체적으로 낮았습니다.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제 VR 공룡 게임이 3세 시장이 반드시 존재한다 보고, 공포물 이외에 만 3세 이상의 고품질 다양한 애니메이션이 들어있는 공룡 VR 게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만들면 이거에 부합하리라 생각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타겟을 정했습니다. 네, 그 VR 9가지 공룡에 대한 내용인데요. 이렇게 UI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올라와 있어서 그 관련돼서 이렇게 다운받아서 정리해놨고, 또 실제로 설치해서 체험을 하였습니다. 이렇게 9가지까지. 예. 그리고 세부 VR 게임 목록은 250개 VR이 있는데요. 롤러코스터 1번부터 태양계 VR, 갤럭시 워 VR 다양하죠. 그래서 공룡은 많이 없어서 250개 예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